안녕하십니까. 우아야, 이번 주에 나눌 내용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세워지는 내용인데요. 그 과정은 그리 기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요구를 하지요. 사무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고 있는 그 제사장 겸 선지자. 그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과 동시에 제사장, 선지자의 일을 감당했었는데요.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면서 그의 아들 두 명을 세웠지만 사무엘과는 다른 길을 갔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해서 사무엘에게 요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을 위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위작했다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지키시잖아요. 자,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주시죠.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확인해 볼 사울인데요. 사울은 외모가 출중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사울은 키가 크고요. 그리고 얼굴도 잘생겼대요. 그러면 좋겠지요? 그리고 사울은 어떤 지파에서 나왔냐면 이스라엘은 열두 지파가 있는데 열두 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얘기를 하지요. 사무엘이 사울을 불렀을 때, 아, 그래요? 제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수 있을까요?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지 않고 사울은 자신이 어떤 입장에 있는지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이고요. 또한 저희 가문은 썩 그렇게 훌륭한 가문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떻게 왕이 될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겸손한 모습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데요. 자, 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볼 내용은 왕이 됐다고 해서 덥석 왕관을 씌워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세 가지 직분, 좌업을 설명할 때 기름을 붓습니다. 왜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좌업에 기름을 부을까요? 다름 아니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왕이 세워질 때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할까요? 자, 그 당시에 선지자는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선지자 겸 제사장의 일도 했었는데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서 우상숭배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또한 말씀을 가르쳐 주지요. 제사장은 예배를 돕는 자로서 어떻게 예배를 잘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절기들을 잘 지킬 수 있는지 돕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고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왕은 주변의 적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요. 이세 가지 직분이 사람들에게 알려질 때에는 기름을 붓습니다. 세 가지 직분 무엇을 나타낼까요? 우아가 생각해 볼수 있을 건데요. 오늘 결론으로 마무리 짓고요. 자,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왕은 무슨 일을 할 건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바로 그 내용이 신명기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왜 엄마와 함께 신명기서 17장 14절 또 한번 읽어보는 것이 이번 주의 숙제인데요. 다름 아니라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왕이 세워져야 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타국인을 그 왕으로 세우지 말라라고 하셨고요. 또한 왕은 많은 병마를 둬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돌아갈 수 없는 길이죠. 또한 전쟁을 그렇게 좋아하는 왕은 아니어야 한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한 왕은 많은 아내들을 둬서 여자들을 둬서 그 마음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자신을 위해서 많은 은과 금, 그러니까 왕이 되면 사람들이 많은 것들 선물로도 가져올 수 있잖아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돈이 되어지겠죠. 자, 그런 것들 자신을 위해서 모으지 말라라고 하셨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려준 그 절기들이 무엇인지 잊지 않도록 그것을 다 지킬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 위에 또 올라가서 사람들을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지요. 그 얘기는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호와 말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왕이 그 일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자, 사울의 처음 시작은 그리 나쁘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았는지 알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조금씩 사람이 변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거고요. 뭐야, 이번 주에 우리가 꼭 확인할 내용이 무엇인고 하니까 지난주 스토리와 연결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했을 때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리ject한 거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세 가지 직분 가운데 그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긴 한데요. 왕은 계속해서 바뀌어요. 세상에 왕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죠. 사단 문제 해결 못하죠. 자, 그로 인해서 죽음의 배경 속에서 오는 저주의 문제 해결하지 못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참된 왕은 그세 가지 저주를 해결하신 분이어야 하죠. 와야 그분이 누구일까요? 답은 너무나 간단하지요.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예수님이시죠. 자,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는 구원자,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에 둬야 되는 거는 우리의 영원한 왕,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왕 같은 제사자, 그의 귀한 빛을 선전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화가 밖에 나가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절로 보이지는 않지만 현장에 나와 관계된 곳에 흑암의 세력이 꺾어지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왕적인 축복인 줄로 믿고요. 뭐야,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 자녀된 권세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